사리 마을 입구에서 300m 올라왔고, 우리는 영축산 등산로 2.7km 우봉사고 충요사. 아, 저기가 영축산. 이게 홍매화인가? 자, 여기 구봉사 충요사 가는 길을 일단 내려올 때 요리 내려오고 그냥 숲길로 가야 돼. 숲길로. 숲길로는 시그널 많이 걸리면 거기서 50m 올라오면은 이렇게 이정표 또 하나 있네요. 자, 등산로 숲길 50m 올라오면은 바로 이렇게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숲길로 등산로로 본격적으로. 우와, 온산이 막 진달래밭입니다. 우와, 꽃이 많이 핀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녕, 경남 창녕에 있는 영축산, 영축산. 예전에 여기가 영치산이었는데 이름을 영축산으로 창녕 군청에서 바꿔버렸어요. 원래가 영축산인데 영치산이 됐다고 뭐 하여튼 그래서 바꿨는데, 그 산이 몇해 전에 이 코스로 올라가니까 진달래가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는데 역시나 멋지네요. 진달래가 지금 온 산에 진달래입니다. 아, 멋지네요. 지금 밑에 절 주차장에서 주차해 놔놓고 숲길로 올라갑니다. 숲길로 올라가서 영치산 갔다가 병봉 또는 변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저쪽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등산 안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트랭글이나 앵글 오룩스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볼까요?
축산 밑에인데 이게 완전 갑자기 바위가 뚝뚝 서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돌고래 바위인가? 돌고래 같이 생겼죠. 저 위에 것도 하나 있네요. 이걸 올라가야지 영축산입니다. 밧줄도 없고 그냥 생바위. 이거 안벼 안 배웠으면 이거 올라가지도 못할 뻔했네요. 자, 홀드가 많으니까 상관은 없네요. 자, 이거 나를 좀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바위가 한번 보여줄까요? 보이나? 엄청 높이가. 자, 바위가 완전 바위산. 갑자기 바위가 이렇게 나타났어. 사람이 깜짝 놀랐네. 저리 길이 있는가?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가 볼게요. 으쌰.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야. 무시.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가? 전에도 있었겠죠? 있네. 이렇게 길이 있네. 악산이에요, 악산. 악산이네요. 으이크크크. 자, 여기 조망이 빵 떨립니다. 오, 이제는. 그냥 감탄사면 나옵니다, 오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우리 번개님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오늘 번개님 근무한다고. 출근하는 바람에 이 좋은 광경을 못 봤네요.
독수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 저 구봉사 충요사를 바라보면서 독수리 바위 같아. 독수리. 아, 바위가 완전 끝내주네. 1단, 2단, 3단 바위. 3단 앞에서는 좀 적은데 뒤에서 보니까 엄청 크네. 이야, 이게 무슨 바위야? 아주 이 바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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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하는 바위. 악어가 하품하는 바입니다. 영치산, 이건 영치산. 여기는 영축산. 한글로 영축산. 여기 잘 있네. 자, 이정표가 나왔네요. 영축산 200m. 저기 아까 깃대봉이 아니고 신선봉 1.8km. 변봉, 꽃갈봉. 옛날에는 병봉 했는데 지금 또 변봉으로 바뀌었네. 알 수가 없죠. 여기 내려가면 이제 충요사 가는 길입니다. 충요사에서 뒷길로 바로 올라오는 길이죠. 자, 병봉이 병봉. 변봉이라 하기도 하고 병봉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저기 갔다가 올라가면은 한 2km 왕복. 오늘은 멀리서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트바입니다. 하트바이. 바위가 하트같이 생긴. 저 앞는 구멍에 사람 많이. 아침에 올라왔던 능선인. 진달래 많네. 자세히 보면 진달래가 엄청 많아요. 나무니 소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하트가 너무 툭박스럽게 생겼네. 야, 저 바위 한번 보세요. 생지바인가?
아이, 커다 커. 야, 거기에 슬쩍 진달래 하나 피고 있네. 이야, 아이가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저기도 진달래 하나 딱 피고 있네요. 이야, 멋지네. 자, 이제 충효사하고 구봉사 올라가는 임도길이 나왔네요. 자, 이제 마을길 살살 내려가면 동네가 나옵니다. 동네. 이 집 주인이 오달새 물을 이렇게 싹 틀어주네요. 아주 좋은 분이네요. 제가 세수를 좀 하고 가요. 세수를 좀 해요. 산행이 한 7km인데 시간은 한 5시간. 네, 한 4-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개념 없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조대로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저렇게 올라갈 때 빡셌죠. 빡셌고 또 암릉길 나오고 계속 암릉길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암릉길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산행은 바위길이라고 또 아침에 조용해서 드론도 날리고 드론 영상도 아마 오늘 잘 나올 것 같아요. 드론 날리고 만족합니다. 이 정도 산행했는데 오미마 가뿐하네요. 바위에 이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야, 명필, 명필. 사득 한절 다는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이겠죠. 네 명의 덕을 베푼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 같아요. 참 멋집니다. 옛날 사람 저기 업적을 다 적어놨네. 네, 바위가 여사로운 바위가 아닙니다. 지금 혼이 있는 바위 같아요. 가면 갈 수 있어요. 자, 아침에 출발할 때 숲길 가는데 여기 올라갔죠. 올라가서 한 바퀴 뺑 돌한 택입니다. 충효사하고 구봉사를 중간에 두고 한 바퀴 뺑 돌한. 저 뒤에 영축산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